뭘 마시나 봐요? 착하게. 아, 이게 기억이 안 나는데 3천 몇 백이네. 장거리 가면은 이렇게 열 안 받습니까? 달리면은 식으니까 열 받고 뭐 그런 거. 아, 그래. 공냉식이에요. 아, 순행이에요. 아, 그러니까. 아. 에어필터 교체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거 페어링 다 뜯어야 되거든. 이쪽에 나사가 있죠? 요거 풀어야 됩니다. 여기를 들어서 뜯더라고요. 밑에 쨍기. 조심해야 돼. 요거 나가지 않게 조심해야 돼. 키 이그니션 이거 이그니션 내비 두고 얘가 나와. 잭을 다 빼버려. 여기가 에어프레임입니다. 나와라. 우와. 아, 대박. 생각보다 깊대. 이만해 간다. 삼성 거랑 단순히 별로 차이가 없어요. 왜냐면 삼성 부품이 이거 쓰면 됩니다. 뭐 많이 넘치지 않을까. 아이씨도 안전통. 드디어 끝났습니다. 중고로 가져왔기 때문에 가장 빨리 해야 될 만한 것 3종 세트를 진행했어요. 에어필터, 엔진 오일, 그 다음에 배후 오일이라고 해서 드라이브 샤프트 쪽에 있는 오일 교환했는데, 보통 관리를 안 하는 게 대후 오일이거든요. 보통 센터에 집어넣으면 엔진 오일 갈아주세요. 그럼 엔진 오일 그냥 교환하는 거니까 저는 요번에 그냥 미션 오일, 그 대후 오일까지 전부 다 자가 정비를 마쳤습니다. 다른 거는 되게 간단해요. 근데 와, 에어 클리너 교환하는데 장난 아닌 겁니다. 보통은 그냥 뭐 할리 같은 경우는 옆에 옆골탱이 있으니까 나사 뭐 두 개인가 네 개인가 풀면 그냥 바로 빠져서 교체도 하고 하는데, 이거는 앞판 다 갈아야 되고 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. 이게 공인만 제가 알기로는 한 15만 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, 오늘 제가 직접 해보니까 한 15만 원 정도 받을만 하다. 근데 오늘 저는 처음 해봤으니까 그런데, 만약에 다음번에 한다고 하면은 요거보다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만큼 어느 정도는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었습니다. 하면서 지하철이나 전기 작업이 조금 불안하게 되어 있는 부분, 약간 배선 까져 있고 이런 것도 커버도 해주고 필요 없는 거 걷어내고 뭐 이런 작업도 같이 했기 때문에 좀 더 컨디션이 더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불과 한 달, 두 달 사이에 한 4,000km 탔거든요. 그 정도로 좀 장거리 위주로 좀 익숙해지기 위해서 많이 그 일부러 타고 다녔는데, 타면 탈수록 왜 골딩을 타는지 알 수 있을 만큼 명차는 명차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혹시 여러분들도 자동차, 바이크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은 직접 이렇게 자가정비로 하고 하면 공임도 아끼고 그래도 보람된 하루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제끼다.